안녕하세요. 독일 사는 싱글맘 프리아나에게입니다. 반갑습니다. 채널 1주년 기념 새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대본이 없이 영상을 찍는 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 빼고는 항상 대본을 써서 읽어왔기 때문에 대본이 없는 이 상황이 좀 낯설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의 고민과 사연을 들어드리는 코너다 보니까 대본을 쓰기보다는 좀 친구처럼, 언니처럼 대화를 하는 컨셉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시끄럽네요. 이미 자리를 한번 옮겼기 때문에 더 옮기겠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안 찍을 수도 없어요. 오늘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요. 조금 시끄럽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제가 6월 23일에 받았던 이메일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미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했고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회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은 제외를 하고 대략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제3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셨고 자녀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 있으신 분입니다. 질문을 6가지 정도 주셨는데 한 영상에서 몇 가지나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온전한 가정을 마주칠 때마다 비교, 상대적 박탈감에 자존심까지 바닥을 칩니다. 겉으로는 웃는다만 속으론 정말 문드러지게 속상하고 특히 바깥 활동을 할 때, 심지어 동네 산책을 갈 때에도 그런 온전한 가정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애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그렇죠.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감정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온전한 가정을 볼 때 욱신거리는 그 마음. 근데 지금 우리 질문을 주신 뿌독자님께서는 본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 저는 여기서 이분이 굉장히 내면이 건강한 분이라는 거를 봅니다.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이름을, 그러니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이렇게 다른 가정을 마주할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는 이분이 겪고 계신 상황을 봤을 때 아주 정상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문장에서 이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 극복을 하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희망을 받습니다. 자, 그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절대적인 박탈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박탈감이 아니라 뭔가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상대적인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뭐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온전한 가정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온전한 가정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보호소에 들어갔을 때 저도 이런 감정을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 상담을 하던 사회복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는 편부, 편모 가정이라는 말이 있다. 그 편자는 치우칠 편자잖아요. 근데 제가 독일어가 짧으니까 이거를 잘 설명은 못하겠고 카푸트 파밀리에라 그랬어요. 망가진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 가정은 한국에서 이렇게 망가진 가정으로 치부가 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적인 시선, 그런 차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망가진 가정은 없대요. 망가진 가정이 있다면 그거는 네 머릿속 안에 네가 그려왔던 어떤 가족에 대한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이 망가졌을 뿐이지 실제 너의 가정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 아이가 있는 가정도 있지만 아빠가 빠져나가고 요 엄마하고 아이만 있는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다 이거예요.
다만 사이즈가 줄었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이해도 되지 않았고, 그냥 서양 사람들이 참 차갑구나. 얘네는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데, 내 자식이 이제 편모 가정에서 자랄 게 걱정이 된다는데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네 머릿속에 있는 가정이 깨졌다는 그런 지극히 이성적인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 되게 너무 싫은 거예요. 차갑고. 그래서 얘네는 참 정서가 다르구나 우리랑. 나한테 공감을 해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되게 야속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몇 년 뒤에 사회복지 공부를 대학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가정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familiae를 딱 적어놓고 너희가 생각하는 가정의 형태에는 뭐가 있는지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학생들이 다 저마다 이렇게 손을 들고 대답을 하는데 정말 다양한 거 아세요? 가정의 형태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엄마, 아빠, 자식이 있죠. 자식이 없이 엄마, 아빠만 있는 가정도 있죠. 그리고 나 혼자 사는 1인 가정도 있죠. 그리고 부모가 없는 조손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뭐 삼촌이나 이모가 키우는 또 가정도 있죠. 그리고 부모가 있어도 집을 나와서 사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청소년기에 아니면은 부모가 학대를 하거나 그래서 따로 나와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는 또 플레게 파밀리에라는 게 있어요. 대리 가족 같은 거예요. 임시 가족이죠. 그런 형태도 있고 입양 가정도 또 있죠. 그리고 동성 부부 가정도 또 있어요. 엄마만 둘이거나 아빠만 둘인 가정. 그리고 또 재혼 가정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얼추 생각나는 것만 해도 그 정도예요. 진짜 다양해요. 그 칠판 한가득을 그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쫙 적어놨는데 제가 그때 그거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죠. 아, 그때 사회복지사가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 머릿속에는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 내 자식 이렇게 있는 게 가정이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온전한 가정이라고? 근데 그거는 사실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영화에서, 뭐 광고에서 그렇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가정의 형태로서 보여지는 게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식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 가정인 거지 그게 가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는 그것만이 가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지는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런 한 방향에 있는 그런 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났을 때 궤도를 벗어났을 때 불안감이 엄습을 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있던 가정의 형태는 엄마, 아빠, 자식인데 남편이 없네 내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상대적인 박탈감이지 절대적인 박탈감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해 온전한 가정이라는 집단과 나의 가정을 비교를 하면 난 항상 남편이 없고 우리 아이는 항상 아빠가 없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를 멈추고 그냥 나의 가정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조그만한 가정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대가 같이 사는 가정도 있고 뭐 핵가족 시대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는 가정도 있듯이 우리 집은 그냥 나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런 조그만한 가정인 거죠. 저도 이거를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걸렸는데 글쎄요, 우리 뿌덕자님께서 이 얘기를 지금 들으시면 얼마나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뿌덕자님의 가정도 이미 온전한 가정이에요. 다만 형태가 조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달라진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런 이혼소송의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이제 또 아이하고 둘이 사는 이런 단촐한 가족의
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편안해지는 때가 와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지금 겪고 계시는 모든 감정들도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 과정을 견뎌내고 나면은 또 다른 단계가 오거든요. 모든 거를 이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해가는 또 단계가 와요. 그러면 또 한결 편안해지실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다른 가족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프고 하는 그런 본인의 감정에 일단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그게 또 싹 사라지거든요. 감정이라는 거는 분출을 해줘야 된대요. 그냥 참고 이렇게 꾹꾹꾹꾹 쌓아놓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몸에서 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솔직하게 다 느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게 지나가고 나면 편안해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 그거는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 잘하고 계신 거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직 애가 어려서 둘이 멀리 여행을 간 적은 없지만 앞으로 이혼이 성립되면 아이가 커갈수록 멀리 여행도 가줘야 하는데 혼자 잘할 수 있을지 두렵네요. 혼자라서 두렵다가 아닌 역시 상대적 박탈감에 아이하고 둘이서 온전하게 즐길 수 있을까? 비교감 들 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유지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죠? 저도 초반에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남자애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애가 이제 기저귀를 떼고 목욕탕을 가거나 수영장을 가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뭐 축구도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 배워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그런 거 도와주는데 나는 어떡하지? 애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항상 여러 식구들, 여러 다른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뭔가를 해나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우리 애는 항상 이렇게 조그만한 동양인 엄마인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헤어지고 초반에는 그게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정말 빨리 배우는 거예요. 3살인가 4살 때 공터를 데리고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30분도 안 돼서 그 두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공터에 그 러시아계 남자애가 자기 엄마 아빠하고 와가지고 자전거를 배웠어요. 걔는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덩치가 이만한 애가 그 두발 자전거가 무서워가지고 엄마 아빠가 손을 못 놓게 뒤에서 막 소리소리를 지르고 막 울면서 버들버들버들 떠는데, 우리 아들은 걔 반만 안 돼. 막 두발 자전거 타고 싱싱싱싱 달리는 거예요. 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걔를 한 15분 이렇게밖에 안 봐줬거든요. 근데 뒤를 딱 놓고 자전거를 애가 혼자 타는 거를 딱 보는 순간 허탈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호소에서 막 이 순간을 상상하면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잖아요. 피눈물을 흘렸는데 정말 그게 너무 무색할 정도로 애가 자전거를 혼자 잘 배워가지고 그때 울었던 제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뽀독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뽀독자님 아이는 되게 당당하고 야무지게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하신 것보다 그렇게 아빠가 필요한 일이 어릴 때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아예 아빠하고 인연이 끊어졌는데도 별 문제 없이 사는데, 지금 우리 뿌독자님은 아빠하고 또 콘택이 잘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거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니라 이거는 뿌독자님의 감정이에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둘이 연락을 하는 이상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 박탈감은 뿌독자님의 온전한 감정이시고 온전하게 둘이서 즐길 수 있을까? 아이랑? 그럼요. 뿌독자님이 마음의 평안만 찾으시면 당연히 온전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멀리 여행도 가줘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뿌독자님 마음 안에 있는 엄마의 그림이에요. 내가 엄마니까 이혼을 하면 이제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압박이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담되면 여행 안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요 철저하게 저한테 포커스를 맞췄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부담스러우면 안 했고 제가 힘들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서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면서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위주로, 그리고 그거를 못 해줌에 있어서 아이한테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엄마의 죄책감 이거랑도 좀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질문을 읽어보면 혼자 잘할 수 있을지 두렵네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두려우시다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여행은 그냥 아빠랑 가게 내버려 두세요. 굳이 엄마가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고 아빠하고 아이하고 연락이 잘 되면 우리 뿌독자님이 못 해주시는 부분은 전남편이 애가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래서 우리 뿌독자님이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굳이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 하셔도 돼요. 엄마 마음이 편한 게 곧 아이의 마음도 편한 거기 때문에 아이하고 둘이 사는 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그래서 아빠 없이 하는 활동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싫은 거 안 하시고 좋아하는 거 위주로. 다른 사람 시선이 불편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자존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움츠러들 수가 있는 거고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도 또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가면서 자기 효능감을 배우고 그래서 자존감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또 환경에 따라서도 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감정들도 일시적인 거라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고 상처가 아물고 하면은 다 괜찮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남은 질문들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뿌독자님은 물론이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